다이어트 할 때 짜장면과 짬뽕, 어떤 걸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상영양사 정선아입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다이어트 할때 짜장면과 짬뽕, 어떤 걸 먹을까요? 고민되시죠? 이두 음식의 영양 성분 비교해 볼게요. 짜장면은 800칼로리, 단백질은 20g, 탄수화물 133g, 지방 20g, 나트륨은요 2,400mg이고요. 짬뽕은 680칼로리에 단백질 30g, 탄수화물 100g, 지방은 19g이고요. 나트륨은 4,000mg입니다. 일단 칼로리 면에서는요 짬뽕이 낮아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짬뽕이 더 낮죠. 그렇다면 짬뽕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트륨을 보면 거의 두배 가까이 짬뽕이 더 높습니다. 4,000mg. 이거 실화 맞죠? 아니,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하루 권장량의 두배 이상을 먹는 거잖아요. 다이어트 할땐 나트륨을 꼭 피해야 되는데, 그럼 다이어트 할때 짜장면을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다이어트 하실 때는 짬뽕을 드셔야 합니다. 짬뽕은 야채가 짜장면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단백질 함량도 높잖아요. 그렇지만 짬뽕이 나트륨이 더 높으니까 완뽕은 노노, 국물은 빼고 건더기만 드시면 됩니다. 좀더 관리하고 싶으시다면요, 중국집 가서 이렇게 주문해 보세요. 짬뽕에 면은 반만 넣어주시고 야채 많이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자, 이 영상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